자, 그러면 아침이면 또 이분이 늘 기다려지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어서 오세요. 자, 대략 한 10분 가까이 남았고요. 그러니까요. 뭐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네, 뭐 하이닉스 얘기부터 백신은 참 좀. 네, 괜찮으셨죠? 저는 어제 좀 열은 있더라고요. 열은 좀 네, 근데 있으셨고. 뭐 그렇게 아프진 않아서. 2차 접종. 네. 네, 파이자. 예. 네. 잘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왼팔에 맞으셨죠? 네, 왼팔에. 네, 고맙습니다. 되게 아프더라고요, 왼팔에. 되게 아픕니다. 요게 이제 가끔 그 가슴까지 아픈 분들이 좀 있는데, 저요. 아, 그러세요? 아, 의사한테 그건. 들어보니까 뭐 심장의 문제 이런 거는 거의 별로 없고, 네, 뭐예요, 그러면? 왜 가슴이 아프고 이 흉통이? 근육 안쪽까지 좀 약간 근막을 좀 안쪽으로 들어간대요. 근막이 살짝 찢어진다는 아,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 근막에 대한 고통인데 그게 이어져 있대요. 가슴이랑 아, 그런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면 아프다. 그래서 어깨랑. 그렇구나.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근막에 뚫고 들어가는 거라 좀 아플 수 있다고. 난 심근염인 줄 알고 내가 병원 갔거든. 그때 의사 선생님이 알아보더라고. 그때 약간 안 됐다는 표정을 지으시면서 50대 남자 기준으로 심근염이 생길 가능성은 100만 분의 1 정도입니다. 그래서 바쁜데 왔냐 이런 뜻이겠지. 별로 안 바쁘냐 이런 뜻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우리 2차 접종까지 마치신 우리 염블리님과 함께 오늘장 들어가기 전에 이제 뭐 리포트들 좀 한두 개 정도 보고 갈수 있겠네요. 네, 그 어제 이제 사실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했잖아요. 네. 이제 오늘 보고서들이 많이 쏟아졌는데 어제 주가 보니까 사실 이제 이런 기업들 대표적으로 실적 좋아도 그냥 빠져버리는 경우가 너무 네. 많았는데 어제 또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용들 한번 이제 살펴보니까 목표 주가를 드디어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 애널리스트 분들이 성명서 그 하이투자증권 연구원님도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네. 목표가를 올렸습니다, 오늘. 하이닉스? 예. 네. 그분 하이닉스 출신인데. 근데 이제 바로 사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뭐 시간은 좀 걸려도 이제 또 제목은 뭐냐면 그 반락하면 사라. 떨어질 때마다 잡아야 된다. 그런 좀 내용이고 유진투자의 그래요? 이승우 센터장님 또 NH투자증권 특히 NH투자증권의 도현우 연구원님도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목표 주가를 16만 원으로 올려버렸어요. 하이닉스를 예. 네. 지금 10만 그래서 원인데? 예. 네, 10만 3천 원. 15만 원이었는데 원래 16만 원으로도 오늘 올렸더라고요. 저도 보고 좀 약간 이제 의외였죠.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그래요? 보시는 분들이 목표 주가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 소개해드릴 거는 이제 삼성증권의 황성민 애널리스트가 예. CFO와 이제 어제 CFO 분께서 그 3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거기다 이제 내용인데 이제 뭐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수익성 위주로 하겠다. 이제 싸게 안 팔겠다. 그런 좀 언급을 했나 봐요. 하이닉스를 예. 네, 그러니까 가장 우려했던 게 공급을 너무 늘려가지고, 근데 이번 3분기에도 공급을 줄여버렸대요, 일부러. 네. 예, 네, 그래서 오히려 수익성이 좀 좋아졌고, 4분기도 좀 마찬가지 기조를 이어갈 것 같고, 상황이 안 좋아지면은 이제 증설을 줄여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장이 우려한 공급 과잉 이슈가 좀 해결되면서,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도 그걸 좀 보고 봤던 것 같아요, 어제 IR 이후로.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송명섭이 잘했으면 이건 진짜다. 송명섭이 올렸으면 이건 믿어야 된다. 하긴 지금 아니 솔직히 좀 보수적으로 본 분이 우리 네. 프로 기준으로 송명섭 위원이 제일 보수적으로 보시는 저기 이베스트 남대종 네,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 네? 윤지호 센터장이 맨날 아 남대종 뭐 약하게 보는데 뭐 네. 있잖아요. 근데 그두 분이 바꿨다? 아니 뭐 바꾼 건지 모르겠지만 송명섭 어쩌다 이렇게 됐나? 목표 주가는 조금 올렸고 근데 내용은 뭐 읽어보니까 바로 급등이 아니라 반락할 때 이제 사도 된다. 왜냐하면 너무 안 좋은 걸 미리 선반영을 했대요. 네. 모셔야 되겠다. 3번 전화 드릴게요. 모시라 그럴게요. 그리고 하이닉스 좀 의미 있었던 게 낸드 플래시가 사실 2년 동안 적자였거든요. 계속. 근데 이번에 드디어 흑자 전환했고 이 단수라 그러죠. 128단 비중이 75%까지 올라와가지고 굉장히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했기 때문에 낸드 쪽에서도 좀 기대감이 좀클것 같다. 그리고 삼성증권에서 내년 이익을 더 높은 것으로 추정을 했어요. 올해 12조, 내년 14조. 그래서 일단 시장 추정치가 지금 바뀌기 시작하면 주가는 오른다. 그런 내용이니까요. 이게 뭐 계속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이닉스에 대한 시각이 좀 바뀐 건 증시엔 당연히 뭐 긍정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보고서 중에 하나투자증권의 김소희 애널리스트가 그 애플의 개인정보 강화 조치에 대한 이제 모바일 광고 시장 영향 보고서인데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도 악재가 되면 어떡하나 좀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네. 그래서 실제 뭐 스냅이라든가 뭐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회사들이 주가 급락을 해버렸죠. 애플의 그 광고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는 자동으로 팝업창이 떠가지고 내가 보기 싫으면 그냥 X표 눌러버리면 되거든요. 기존에는 그냥 타겟 광고라 그래가지고 내가 동의를 안 해도 그냥 알아서 광고가 떠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뭐 페이스북 같은데. 아, 페이북 같은데. 그러니까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페이스북 같은데 이쪽 배너 같은 게 막 뜨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예전엔 그냥 떴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자기가 이제 선택할 수 있게. 이제 애플. 아, 그리고 배너 안 띄는 옵션 하면 안 떠요? 네, 난 이제 안 보겠다. 어,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 광고 회사들 입장에서는 매출이 그러네. 타격을 받겠죠. 근데 이제 국내는 영향이 좀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게 네이버 카카오는 타겟 매출 비중이 5%밖에 안 되고요. 전체 광고 중에서 네. 5%밖에 안 되고 노출형 광고예요. 그냥 뭐 검색 광고, 키워드 광고 이런 거. 네. 네. 그래서 이미 그런 것들을 해왔기 때문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크게 영향 없고 특히 네이버는 이미 광고 차단 기능을 지난주부터 벌써 적용을 했대요. 그래서 모바일 일부 배너 광고 뜨면은 자기가 X 표시 눌러서 네. 뭐 나와 관련 없다, 너무 자주 표시된다 골라서. X표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한국에 미친 영향은 좀 제한적이니까. 근데 왜냐하면 이제 네이버 카카오도 영향을 받을까봐 좀 우려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 애널리스트 분께서는 좀 큰 영향은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좀 해줬으니까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한 3분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증시는 큰 일정은 없고요. 이제 미국의 네. 9월 내구재 주문이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기랑 삼성물산이 이제 실적 발표가 있고요. 현대차가 어제 실적 발표했는데 이제 경쟁사죠. 미국의 포드와 GM이 이제 오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엄청나게 지금 올랐는데 포드랑 GM 오히려 못 오르고 있더라고요, 사실. 네. 그래서 어떤 발표를 해 줄지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 현대차도 평가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반도체 공급이 부족했는데도 이익이 괜찮았기 때문에 4분기부터 이제 특근 통해서 뭐 늘린다는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4분기에는 좀 공급량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 해서 좀 긍정적인 분위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현대차 특근 하시는 분들 좀 쳐주세요. 나 특근했습니다. 이런 거. 특근. 자, 특근 빨리 좀 알려주셔야 됩니다. 현대차, 기아차, 자, 기아차 같이. 공장에 계신 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한 2분 남았는데요. 지금 현재 코스피는 그 3포인트 정도 예상으로는 좀 오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이 어제 급등세 보였는데 오늘도 2.8포인트 정도 네. 오르면서 시작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이 조금 막판에 좀 밀려가지고 야간 선물은 좀 빠졌지만 그렇죠. 일단 예상은 좀 상승세로 출발할 걸로 지금 나와 있고요. 일단 지금 호가성 보니까 삼성전자는 조금 마이너스권에 출발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하고 네이버가 한 1% 이상씩 오르면서 출발할 것 같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실적이 되게 잘 나왔더라고요. 삼바? 예, 네, 잘 나왔어요. 왜? 예상보다 그 크게 잘 나와서.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지금 현재 2% 정도 상승 출발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사실 모처럼 또 셀트리온도 오른 것처럼 네. 바이오주들도 좀 분위기가 조금씩은 최근에 좀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바이오도 이제 좀 갈 때 됐죠. 네. 네. 그 HMM이 오늘 좀 출발이 안 좋은 게 어제 아마 그 공시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전환사채 결국 이제 청구하기로. 네. 네. 그래서 그 전환 청구. 네, 전환 청구 한다고. 그러니까 원래 HMM이 조기 상환 자기가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조기 상환 그거 받지 않고 그냥 주식으로 전환해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HMM은 갚겠다고 했는데 돈 주고 내가 갚을게 그랬는데 네. 이 채권자가 아니 그냥 주식으로 전환할게 이런 공시가 나와버렸어요.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갚는다고 해서 그 갚아라 그러면 그게 배임의 소지가 있다니까. 주식으로 전환하면 엄청 먹게 돼 있는데 그걸 그냥 채권으로 갚어. 네. 이거는 그쪽 그 HMM은 그렇게 할 수 있지나 네. 투자사에서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이게 나중에 야 너 왜 그랬니 이렇게 네. 되잖아. 정부기관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국민 돈이거든요. 그게 네. 그러니까 이제 팔아 가지고 있어야지. 예? 가지고 계세요, 그냥. 그러니까 안 팔면 이제 문제가 없는데 이제 전환해서 팔까 봐 이제 그게 좀 걱정돼서 조금 이제 오늘 주가에 부담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출발을 했고요. 코스피는 뭐 강보합 출발할 걸로 일단 보이긴 하는데 삼성전자는 좀 하이닉스에 비해 좀 약합니다. 마이너스 0.4%. 하이닉스는 0.98% 정도 오르면서 어제에서 오늘도 좋은 분위기고 삼성바이오, 뭐 네이버,
이런 기업들 출발이 좋고요. 다만 오늘 LG생활건강이 어제 후가 좀 매출액이 좀 생각보다 크게 늘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후? 네, 후 브랜드가. 그래서 오늘도 증권사 목표주가 하향도 있어가지고 어제도 급락했고 오늘도 마이너스 3%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3%도 화장품 하나 만들자는 얘기가 좀 나왔었습니다. 응? 요즘 화장품 만드는 게 아주 그 예전처럼 어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소규모 좀 주문도 받고. 화장품 만드는 분들을 도와야지. 뭐 우리가 화장품을 만듭니까? 화장품 저 영세한 그죠. 한 분들 저거에서 광고를 해드려야지. 왜 거의 우리까지 들어가? 또 컨텐츠 만들기도 바빠 죽겠는데. 또 당했어. 화장품 주가나 잘 갑시다 우리가. 알겠습니다. 아, 자 계속해 주시죠. 네. 네. 그리고 오늘 일단 강세 보인 기업은 아까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S.O.L 그리고 아까 이제 조선주 얘기도 해주셨는데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LG디스플레이 이런 기업들이 뭐 급등은 아닌데 한 1에서 2% 정도 고르게 오르고 하락 종목이 좀 아직은 많은 편인데 HMM이 좀 6% 가까이 빠졌고요. 뭐 녹십자, 이마트, 롯데케미칼 이런 기업들이 많이 빠진 건 아닌데 한 1% 정도 하락세를 일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으로는 이렇게 크게 특징은 없고요. 뭐 실적에 따른 주가 변동성이 좀 일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바이오가 모처럼 좋으면서 급등이 나왔는데 일단 오늘 오전에는 대부분 좀 쉬는 분위기고요. 에코프로 BM 정도, LNF, 2차 전지가 좀 강합니다. 사실 어제 급등할 때 2차 전지도 되게 좀 지지부진했어요. 네네. 근데 오늘은 일단 출발은 되게 좋은 상황이고 뭐 심텍이나 PI 첨단 소재 같은 이제 그 IT 기업들도 오늘 좀 출발은 좋습니다. 반면에 뭐 CJ E&M이 최근에 워낙 많이 올랐는데 1.6% 정도 하락하고 있고 어제 강했던 반도체,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기업들이 조금 빠지고 있다. 그래서 오전에는 최근 강했던 기업들이 코스닥 같은 경우 약간 이제 차익 매물 나오면서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코스피가 현재 마이너스 한 3포인트 정도 빠졌고요. 코스닥은 그 강보합입니다. 플러스 0.67포인트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외국인들이 이틀째 매수를 해줬는데 오늘은 이제 코스피 쪽에서 165억 정도 팔고 있고요. 기관 투자들은 347억 정도 매도를 일단 하고 있는데 오늘 외국인들은 주로 어제도 서비스 업종을 많이 샀는데 오늘 서비스업 운수 장비 아마 조선주 사는 걸로 추정이 되고요. 네. 그다음 기계 업종 일부 사고 있고 나머지 섹터는 조금씩 매도하고 있습니다. 화학, 뭐 전기전자, 금융주 일부 매도하고 있고 금융주는 일단 오늘은 사는 게 없습니다. 그냥 거의 대부분의 업종 일단 매도하고 있다. 그래서 양시장이 오늘은 좀 약간 좀 밀리는 오전에는 좀 흐름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제 급등에 따른 약간의 좀 반락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급등에 따른 반락. 예.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섹터 정리해드리면 오늘 그 업종으로는 의약품 업종이 가장 센 편이고요. 의약품하고 이제 조선주가 주로 포진해 있는 운수장비 섹터 이쪽이 좋고 그 다음에 해운주가 속해 있는 그 운수창고 이쪽 업종이 오늘 아무래도 HM의 흥하해운이 좀 빠지면서 좀 부진하고요. 섹터 쪽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선 또 오늘 리비안 관련주가 다시 좀 위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관련 기업들도 오늘 장비회사 중심으로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일부 보톡스 테마 리오프닝 관련한 뭐 영화 쪽도 있지만 콘텐츠 기업들이 오늘 다시 한번 좀 반등을 해주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정유업종도 일부 좀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카지노 여행, 예, 항공주 이쪽 같은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는 일부 또 밀리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큰 오늘 어떤 섹터가 주도주다 네. 이런 건 없고 그냥 혼조세인데 근데 그 중에 어쨌든 제가 오전에 봤을 때 제일 돋보이는 거는 조선주인 것 같아요. 조선이래. 조선. 예, 조선이 가장 아, 예, 조선.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 어제 저녁에 그 말씀하셨는데 괜찮았죠 어제. 네. 예. 네. 더 이상은. 못 해먹는다 나도. 네. 더 이상 바닥이 그러셨어? 더 이상 못 해먹겠다. 너무 고생 많으셨다고 해요. 어제 뒤에 한 10분은 한풀이 하고 가셨어요. 아니 그분이 원래 되게 좀 뭐 차분한 분이잖아요. 같이 했잖아요, 그죠? 네. 되게 차분하고 네. 어? 그런 분인데. 아 근데 어제 끝에 한 10분은 거의 정신줄 놓으셨어요. 아니 왜냐면 내가 이제 저기 방송 들어가기 전에 20분 동안 같이 얘기를 했어. 아, 그랬어요? 어? 네. 그래서 내가 아 나도 개인적으로 조선 관심 있어가지고 했더니 아 그 단호함이 있잖아.
결의에 차 있더라고. 나의 시대가 돌아온다 이런 느낌, 아. 느낌적 느낌이랄까. 네. 그래서 뭐 누구라고 이제 선임이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 사수가 나한테 이걸 물려주고 도망갔다. 15년 전에 15년 동안 내가 이게 이 고생을 내가 하면서 지금까지 그 조영준 아. 센터장님 아니신가요? 아 모르겠습니다 그건 하여튼. 신영의 아닌데 네. 원래 애널리스트의 연봉이 있잖아요. 애널리스트 업종 담당자 연봉이 네. 시가총액에 거의 비례하거든. 조선주 옛날에 2005년, 2006년도 할 때는 애널리스트 연봉 조선주 1등이었어. 아. 네? 그다 꼬꾸라진 거지. 15년 동안 더 이상 내려갈 수는 없대요 이제. 예, 그래서 하여튼 조선 쪽 관련 얘기를 많이 어제 나눴습니다. 네. 조선의 국모로 등극하셨죠. 네. 이제. 자 그리고요. 네 오늘 그래서 일단 시장은 조선주 중심으로. 는 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삼성전자나 일부 이제 바이오 또 화장품 기업들이 좀 빠지면서 지수는 그냥 약보합 정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상황은 한번 다시 이따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요. 네. 뭐 리포트들 또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네 그리고 이제 나왔던 것들 중에서 이제 애플 TV도 11월 4일 날 이제 런칭한다는 좀 얘기가 하나 나왔는데 애플 TV도 애플 TV가 다시 런칭해요? 아니 우리 한국에 애플 TV 플러스라고 예. 아. 그 처음에 이제 SK 브로드밴드 통해서 들어오나 보더라고요. 네. IPTV 쪽으로는 이제 왜냐하면 그 디즈니 플러스가 제가 알기로는 11월 12일 날로 알고 있는데 먼저 발표를 해버렸어요. 11월 4일로 그래서 이제 콘텐츠 기업들 좀 계속 긍정적으로 보자는 그 하나투자증권 지인의 애널리스트 좀 보고서인데요. 이번에 그 이성균, 이민호 뭐 윤여정 씨 주연의 이제 두 개 한국 작품이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이에요. 애플 TV 드라이브. 아, 애플 오리지널이에요? 오리지널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야, 오리지널을 그렇게 막 치고 들어오면 그지? 아, 네. 아, 치열하네. 네. 이제 우리나라 방송사들 진짜 힘들어지겠다. 네. 그러니까. 아, 근데 저 넷플릭스는 내가 이게 좀 보니까 무조건 재밌어야 된대요. 그 기준이 뭐 심오하고 이런 거 없고 무조건 재밌어야 된다는 거야. 아, 그거 그 지원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거거든 지금. 우리가요? 아 우리 정보성 이런 건 좋은데. 아 재미가. 재미가. 아 그게 재미없는데? 많은데 재미없는. 그래. 꽤 재밌는데 우리. 아 그 우리는 또 재밌고. 심지어 넷플릭스는 재미없는 것도 많고. 그래. 그래서 신기한 것도 많아요 넷플릭스. 좋아 지금 넷플릭스 저 11월 달까지만 기다려보고 애플로 가자. 좋습니다. 넷플릭스 저희 마지막 시간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네. 더 이상은 저희 더 이상 못합니다. 네. 애플 뭐 디즈니 다 들어오는데 뭐. 내가 넷플릭스를 언제부터 구독을 했는데 벌써 6년 7년 됐는데. 괜히 우리가 뭐 카메라 좋은 거 사갖고 화질 좋게 만든 줄 알아요? 4K로 가려고 그랬지. 됐어. 됐어. 얘기 나중에 뭐 12월 돼서 뭐 얘기 끝내기만 해. 안 받을 거니까. 자. 네. 그리고 그 어제도 이게 어제 나온 보고서인데 그냥 이제 대만 지진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사실 그 마이크론이 한번 급등했다 밀리긴 했는데 네. 대만 지진 났는데 이승우 애널리스트가 이제 유진 투자의 그 센터장님이시죠 적어주셨는데 그쪽 지진 난 지역 쪽에 마이크론 공장이 있어가지고 거기가 D램 전체 캐파의 마이크론 3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글로벌 캐파의 8% 정도 되니까. 영향을 좀 받을 가능성도 일단 있을 수는 있는데 다만 이제 그 D램 가격에는 아직 반영은 안 됐다고 합니다. 네. D램 가격은 아직도 좀 빠지고는 있는데 다만 어쨌든 D램 현물 가격과 마이크론의 주가 흐름에서 보듯이 이게 뭐 큰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 심리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한번 좀 지켜보자. 그래서 뭐 기대한 것만큼의 뭐 그런 큰 효과는 아직은 좀 확인 안 됐으니까요.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어제 뭐가 있었냐면 그 이 삼성전자에서 그러니까 그 반도체 대전 2021이라는 그 어떤 이벤트가 있었거든요 온라인상에서 거기서 이제 삼성전자 관계자가 나와서 키노트를 했어요 행사를 했는데 네. 거기서 했던 건 뭐냐면은 하이 퍼포먼스 이제 컴퓨터라고 굉장히 고성능 컴퓨터가 그러니까 요약만 몇 개 해드리면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 후보 물질 탐색에도 네. 이 고성능 컴퓨터를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쓰임새가 되게 많아진다는 거죠. IT 쪽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다방면에 쓰이고 네. 그다음 반도체 같은 경우 지금 그 내연기관차에 200개 들어가잖아요. 근데 자율주행차 시대가 열리면 2000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쓰임새 늘어날 수밖에 없고 네. 그다음에 지금 XR 기기 같은 메타버스로 연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쓰이는데 데이터 처리가 3, 4개월에 2배 정도씩 증가를 한대요. 데이터 처리하는 게 현재. 근데 이제는 매년 10배씩 증가할 거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느낀 건 어쨌든 우리가 뭐 요새 반도체 물론 안 좋긴 하지만 이게 큰 흐름으로 보면은 네. 반도체는 어쨌든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강조했으니까 한번 기사나 이런 거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들은 네. 거기서 좀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했으니까요.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한국투자증권의 김성근 애널리스트인데 이건 조금 이제 부정적인 뉴스인데 노드스트림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파이프라인 러시아에서 그렇죠. 이제 유럽 쪽으로 네. 이제 천연가스 공급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거 투하 이제 그게 두 번째 버전하고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이제 제목인데 유럽과 지금 미국 천연가스 가격 간의 괴리가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유럽은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연초 대비 400% 올랐거든요. 400% 연초 대비해서 네 배. 네. 연초 대비해서 가스 가격이 미국도 오르긴 올랐어요. 근데 미국은 200% 내외고. 네. 근데 이제 결국 이게 가스 공급 부정이 러시아가 좀 약간 이제 의도적인 게 좀 일부 있긴 있었죠. 네. 왜냐하면 노드 스트림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파이프라인이 아직 공식 승인이 안 됐는데 러시아에서 독일로 직접 천연가스 공급하는 경로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 예전에 트럼프가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네. 이거 왜냐하면 러시아의 입김이 강해진다 이거죠. 유럽이 여기에 너무 의존을 하게 되고. 그래서 계속 이제 못하게 좀 막았는데 러시아는 당연히 하고 싶겠죠. 여기 들어가면 굉장히 큰 이익을 얻으니까. 근데 노드 스트림 2가 어쨌든 승인이 되면 천연가스 공급이 크게 늘어나거든요. 그럼 이제 인플레가 완화될 수가 있겠죠, 사실은. 네. 근데 이게 승인 시점은 앞으로도 한 4개월은 더 기다려 봐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승인 받을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아직은 너무 인플레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이제는 안도감을 표출할 때가 아니라 이런 이슈들이 아직은 남아 있으니까 인플레 우려는 좀 계속 이어질 수 있다. 그런 내용이니까 조금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 정도면 다 됐을까요? 네, 이 정도 오늘은 네, 알겠습니다. 좀 일찍 끝나네. 네, 오늘 좀 일찍 시작해갖고요. 네? 네. 아, 일찍 시작했어요? 네. 자, 지금 현재 장 상황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코스피는 0.27% 마이너스, 코스닥은 0.08%. 마이너스로 현재 하이닉스 뭐 별로 약발 없는데 아니, 바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 근데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방향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굉장히 보수적이었잖아요, 네. 다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시각이 좀 바뀐 게 네네. 예, 그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어쨌든 좀 선명한 그 저 전망 이런 틀려도 네. 그죠? 아, 그럼요. 아, 아까 네. 박병찬 문제 테슬라 저거라면. 이 자리에서 무조건 팔죠. 야, 근데 무조건이라는 얘기 딱 하니까 하고 나서 약간 표정을 내가 봤거든. 아차? 아차? 근데 거기서 퇴각을 하지 않고 그냥 밀어붙여버리지 마. 자, 그렇지. 뭐 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네. 뭐 선명하게 우리는 네. 여러분을 모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또 네. 애매하게 어중간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네. 그렇게는 그건 아니죠. 네. 사실은. 자,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오늘 물론 이제 백신 휴가는 끝나셨습니다. 네. 그래도 조금 조심조심하면서 네. 네. 몸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 교육과 매매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